네, 여러분. 한번 이 사진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야, 이거 진짜 이런 거본적 있으십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이거? 길게 뭐가 이렇게 줄기 같은 게 올라와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무슨 돼지 코거처럼 생긴 게 이렇게 딱 있죠, 그렇죠? 야, 이게 새로 발견된 지금 심해 생물이라고 하네요, 여러분. 근데 좀 우려스러운 생물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예, 저는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라고 합니다. 예, 여러분 보실까요? 2016년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에 2000m 지점에서 발견된 심해 생명체는 2000m니까 2km 아래네요. 엄청난 깊이에 있는 건데, 콩나물 같은 길쭉한 몸에 인간의 코처럼 생긴 물체가 달렸다. 근데 이거 돼지 코처럼 생긴, 이게 뭐야 이게 근데 진짜. 아드베나 마그니피카로 이름 붙여졌다. 최근 심해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이 두드러져서 생태계 변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뭐냐? 심해의 수온이 올랐다는 얘기인가 봐요, 지금. 그쵸? 지금 수온 상승이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진짜 몇년 사이에 굉장히 크게 수온이 올라가지고 뭐 김양식이라든지 이런 게 양식에도 피해가 엄청나게 크고, 매생이 같은 경우에는 추운 겨울철에 그거 하거든요, 수확하는데. 그런 것도 보면 굉장히 그런 거에서도 타격이 크고, 양식업에도. 그리고 또 뭐였지? 그 해양 생태계도 당연히 크겠죠. 그래서 뭐 물맥인가? 그 저쪽에 경상도 쪽에 그 물맥이라고 하는 어종은 이제 거의 완전히 급감했다고 그러고, 그쵸? 어획량이. 예. 그리고 또뭐 제주도에는 파란 고리 문어라고 열대성 문어, 맹독성 문어가 출현했다고, 이런 것도 심심찮게 들리고, 그쵸? 예, 참 여러분 굉장히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올해 개봉한 미국의 공상과학 영화 언더워터에는 심해 기지에서 자원을 채취하던 노동자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에 생존하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그려진다. 그래서 영화 초반 괴생명체에 의해서 기지가 크게 파손된다. 아, 근데 이러한 지금 일이 지금 벌어지려고 한다는 거죠. 심해 생물의 습격은 다른 많은 오락 영화에서도 선호하는 단골 소재다. 왜냐면 심해가 우주만큼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미지의 영역이고, 그렇죠? 솔직히 우주보다 아는 게더 없을걸요, 아마. 그죠? 그리고 이 때문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만든 상상력을 재료로 삼는 것이다. 그래서 심해는 대략 수심 200m 이상을 말한다. 그렇죠? 여러분, 수심 200m 이상 들어가면은 햇볕이 닿지 않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수압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하죠, 그죠? 수압이 꾸준히 높아지는데, 계속 높아지지만, 그죠? 그래도 200m는 거의 뭐 인간이 버틸 수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해수면과는 다른 형태의 생태계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2016년 태평양 마리아나 해구의 수심 2000m에서 발견된 아드베나 마그니피카라는 생물은 콩나물 끝에 인간의 코가 달린 것과 같은 기이한 형상을 띠고 있다. 이야, 진짜 신기하네. 근데 여러분, 근데 심해의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괴생명체보다 더 무서운 적은 기후변화다. 그래서 바닥 깊은 곳의 수온이 스멀스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최근 미국 지구물리학 연구회부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미국과 브라질, 아르헨티나 연구진이 우루과이 앞바다에서 가까운 대서양 심해에서 수온을 측정했다고 하는데, 점점 깊어지네요. 1300, 뭐, 3500m, 4500m, 4700m 순으로 수심이 점차 깊어지는 곳네 곳을 선택한 다음에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동안의 수온 변화를 기록했는데, 수온이 10년간 0.02도에 0.04도 오른 것이 확인됐다는데,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게 그냥 표면도 아니고 심해라는 게 문제죠. 그렇죠? 문제는 이거 심해라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크리스토퍼 메이넨 박사가 그 어떤 매체와의 영국 매체와의 그 인터뷰를 통해서, 심해의 엄청난 규모를 생각하면 대단한 수준의 열변화다. 심해는 지구 전체 바닷물의 95%를 차지하는데, 그렇죠? 수온은 영상 4도 안팎에 머무는데, 내 특별한 여론이 없이 수온이 오른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지구의 밑에 뭐 멘틀이 무슨 뭐 멘틀의 온도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무슨 뭐 심해에서 무슨 뭐 화산이 폭발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다, 그런 거요. 그런 것이 아니라, 그죠? 한겨 그런 것이 아니라면 뭐겠습니까? 이그 지표의 어떤 열이 그쪽으로 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닐까요? 그죠? 그래서 한겨울에 난방을 하지 않아서 냉골이 된 빈방이 저절로 따뜻해진 기현상이 생긴 셈이다. 그죠?
그래서 수온은 왜 높아졌냐? 연구진은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온난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너무나 그전 지구적인 현상이잖아요. 지구온난화가. 그것이 심해 수온 상승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탄소 배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하고 있는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그 노력이 지금, 그렇게 지금 노력이 뭐라고 할까? 뒤늦은감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좀 더 철저하게 시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런데 여러분, 해수면 심해는 그렇다 치고 해수면은 훨씬 더 그거겠죠. 영향이 심하겠죠. 왜냐면은 지표에서 가까우니까. 그죠? 지표니까. 그래서 대기의 열기를 가까이에서 쬐이는 해수면에서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그래서 세계 기상기구 보고서를 보면 해수면 온도는 산업화 이전보다 0.8도나 상승했다고 하니까. 같은 시기 전 지구 지표면에 평균 기온은 1.7도나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뭐, 가히 엄청난 수준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슨, 지금 뭐, 예전에,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엔 지구 온난화는 조작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무식한 이야기고요. 여러분, 1.7도는 이거는 자연계에서 그냥 일어날 수 있는 온도가 변화가 아닙니다. 단기간에, 그죠? 일어날 수 있는 변화가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든 인간이 개입됐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수면의 수온 상승증에 직격탄을 맞은 가장 단적인 예는 호주의 대산호초다. 그래서 이 호주 대산호초는요, 그쵸? 저기 면적이 20만 7천 제곱킬로미터래요. 그래서 남한의 두 배나 이르는, 와, 엄청난 크기인데, 이 대산호초가 1995년에서 2017년에 20년 사이에 무려 절반이나 감소했다. 그래서 산호초가 크기를 가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줄었고, 특히 2016년과 17년에 있었던 기록적인 수온 변화가 결정타였다. 야. 근데 산호초라는 것은 또 니모같이 예쁜 물고기들, 많은 물고기들이나 해양 생태계에, 그쵸? 어떤 가장 저변에 있는, 그쵸? 육상으로 치자면 식물 같은 그런 생태계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제 이게 사라져버리면 이제 그런 동물들도 많이 멸종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촘촘한 수온 감시가 지금 시급하다고 딱돼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2000년대 초반부터 30여 개국이 참여한 전 지구적 심해 환경 측정망인 아르고 프로젝트가 운영되고 있지만 보완이 필요하다. 아, 그렇고요. 그쵸? 그리고 심해 수온 변화를 지속해서 관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해수면 온도 상승부터 시작해서 지구 온난화로 인한 지금 기후 변화는 심각한 수준이니까. 진짜 그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겠죠. 저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렇죠? 환경을 생각하는 것들이, 그렇죠? 특히 그 노후 경유차 같은 거는 이제 그런 걸 이제 전기차로 바꾼다든지 하는 노력들도 이제 계속 있어야 될 테지 되고요, 그렇죠? 근데 전기차 요즘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하지만, 근데 또 전기차로 또 바꾼다고만 해서, 그렇죠? 또 그게 지구 온난화가 멈출 것이냐면 그렇지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차의 전기는 공짜로 나온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또 화석, 우리나라에서는 또 화력 발전이 가장 또 비중이 많을 텐데, 그럼 또 화석 연료 때우는 거 마찬가지잖아요. 탄소 배출도 똑같이 되는 거고. 이게 기본적으로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살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절제하고,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더 재밌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해주시면 저희는 참으로 영광이겠습니다. 여러분 항상 감사하고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